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대표 정재호입니다. 인질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왔습니다. 제가 지금 바람할 수 있는 건 3시간 뒤까지 어떤 수를 내지 않으면 탈레반들이 피랍자들 머리에 총구멍을 낸다는 겁니다. They are innocent people, just civilians.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여기 얼마나 하쇼? 국정원 또라이 맞지? 생각만 하다가 사람들 다 찍어나가게 생겼는데! 안 돼! 여기엔 이 바닥에서만 통하는 룰이 있어. 1%의 가능성이라도 믿고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작전 들어가 제일 먼저 도덕관이 위험하다고! 방법은 하나뿐이야. 가슴 쿨이 아이 네포 헤이지. 이 봉환이 나 알아요? 나 아프간 유일의 파슈투노 통역 전문가 카심, 카시마 이러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교섭 중엔 화장실 못 가. 어?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?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.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.